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. 정부의 이 조치를 두고 환경이 먼저냐,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냐, 이때 아닌 장례식장 일회용품 전면 금지 규제 조치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.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현황 때문인데, 전국 장례식장에서 밥, 국그릇을 제외한 접시류 사용량만 연 2억 1,600만 개로 무게가 75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.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두 곳을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, 다회용 식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줘 약 20여만 원의 장례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일회용품이 비교적 많이 배출되는 곳이 장례식장이라곤 해도 조문객들을 대접하면서 그릇까지 씻어야 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왜 이리 많냐며 이제는 장례식장까지 간섭하려 하느냐라는 누리꾼들의 비판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티즌들의 비판 내용 한번 보시죠. 일회용품을 금지시키는 건 설거지하는 사람도 따로 돈 내서 쓰라는 거겠죠? 아니, 본인이 상 차리고 정리해 줄 건가? 이런 반응들. 그러면서 저거 말한 사람 최소 장례식장 안 가본 사람이다. 내 자식 내 장례 치르며 고생할 거 생각하니 미안해서 장례 못 치르겠다. 라는 부모님들의 댓글 반응도 있었습니다. 이게 어제는 저희가 그 여가부가 아이돌의 외모가 비슷하다며 방송 출연을 자제하라. 댓글로는 전두환 정권이냐. 이런 내용 소개시켜드렸는데 뭐 한 2탄쯤 되는 것 같아요. 김병인 박사님. 네.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쓰지 마라. 정부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다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커져나가고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, 얼마 전에 있었던 법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. 우리 돌직구시로 달았지만 안전벨트 모두 의무화시켜라. 그리고 갈 때마다 카시트 전부 착용이라 해서 서울 구정 명절에 내려갈 때 버스 탈 때마다 카시트 없고 들고 다녀야 되냐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안전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하죠. 근데 그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장례식장에서도 당장 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, 계속해서 세척할 수 있는 식기를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한 폐기물 문제, 재활용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.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어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먼저 좀 해보시고 나서 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용기들이 문제가 된다면 종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재활용이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과 절차들도 있을 건데, 예, 왜 이렇게 무리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규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있는 한 영화 대사를 빗대서 이것이 공산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인 자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. 많은 국민들에게 모든 것들이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일상적 생각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사용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가 많냐, 장애시장도 많습니다. 그럼 거기도 금지시켜. 이렇게 된 건데, 지금 커피숍에 일회용 컵 단속한다고 정부가 해놓고 제가 기자니까, 취재 기자니까 정부 기관, 정부 부처, 청와대 근처에 커피숍들, 큰 프랜차이즈 커피숍들 일회용품 사용 용기 현황 점검해봤는데 계속 다 쓰고 있어요. 단속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단속도 안 하고서 장례식장에까지 못 쓰게 하는 거,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, 너무 안 된다고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? 또 이번에 이 일도 환경부네요. 예, 참 환경부가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. 블랙리스트에 이어서. 블랙리스트, 뭐, 예, 체크리스트. 체크리스트. 예. 어쨌든 리스트. 그 대책을 보니까 별도의 대형 식기 살균 세척 건조시설 들여놓으면 되지 않느냐. 제가 식당 할 때 보니까요. 개집하시잖아요. 예, 세척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이 팍 올라오는데. 예. 그 초벌로 미리 대충 닦아줘야 돼요. 손이 몇 번 갑니다. 이거는 대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요즘 보니까 이제 스티로폼 제품보다는 종이 제품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상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문상객들 맞는 게 중요하지. 예. 설거지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신경 못 쓰게 되거든요. 그럼요. 예, 조금 현실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상주회사 도움 많이 받아 훨씬 그 조문객들 받기는 쉬워지긴 했지만, 근데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 못 쓰게 하면 다시 그러면 그릇 닦는 상주 직원들 더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. 왜 그러니 잘 모르겠어요. 아이돌 규제, 야동 규제, 먹방 규제, 장례식장 규제,
먹방 규제, 미세먼지 때문에 삼겹살, 고등어 규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실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만들어서 좀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이제 사자성어 있잖아요. 탁상공론.